보통 이렇게 위생관리 할 때 트러블이 있으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강아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많이 말리시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강아지가 더 싫어하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뭐죠?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기를 너무 싫어해요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 강아지들이 목욕을 할 때 뭐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드라이기 할 때 싫어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맞아. 왜 싫어하게 되는지 원인부터 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강아지 첫 목욕을 할 때 드라이기를 말려야 되는데 대부분 적응 교육을 하지 않고 막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보호자들은 어찌어찌 빨리 말려야 되니까 막 급하게 탁 말리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죠. 그때부터 강아지들 억지로 하게 돼서 점점 드라이에 대해서 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하죠.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애기들이 처음에 뭐 물놀이를 하러 가거나 바다를 갔어요. 사람 애기가 바다 왔으니까 수영해 하고 갔다가 물 먹은 거예요. 그럼 걔는 다음부터 이제 물을 무서워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물에 대한 첫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지기 너무 쉬운 거죠. 원래 다른 때는 입질이 없는데 예를 들면 발톱 깎을 때만 뭐 드라이기 말릴 때만 목욕할 때만 뭐 입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보통 이렇게 위생관리할 때 트러블이 있으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보호자들마다 성향이 조금 달라서 방법이 다 다른데 대부분 가까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빨리 하려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강아지들이 싫어하게 되고 입질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은 거죠. 만약에 내 강아지가 드라이기를 하는 걸 좀 싫어한다, 목욕하고 나서 간식을 응해서 만자기다를 하시든 조금 차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멀리서 쐬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강아지가 좀 괜찮다 그러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목욕하고 나서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감기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자분들 이것도 놀이처럼 평소에 하우스 교육을 하면서 드라이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방문 교육 가면 제 기준은 안전빵 교육을 하자 주의거든요. 강아지도 거부감이 최대한 덜한 게 그래도 일반 보호자님들이 제일 할만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뭐 나랑 터그놀이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노즈워크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산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같이 하시거나 그 전에 하시면 돼요. 왜 강아지들이 목줄만 들어도 산책 가는 거 알고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산책 가기 전에 드라이기 놀이 잠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서 시간도 늘리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자주자주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 전 제일 포인트 같아요. 또 어떤 애들은 드라이 바람 쐴 때만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더 심한 애들은 들기만 해도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드라이기 드는 연습부터 해주셔야 되고 강아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많이 말리시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강아지가 더 싫어하니까 드라이기는 최대한 뒤에서 쏘게끔 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간식을 앞쪽에 두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하기 편한 각도로 하면은 간식 이쪽에 있고 드라이기 뒤쪽에. 그래서 좀 소음이 굉장히 큰 드라이기도 있어요. 소음이나 이런 게 너무 커서 그런 걸 좀 더 무서워하니까 소리가 덜 나는 그런 드라이기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좋긴 한데 그 전에 일반 드라이기도 적응이 돼야 그거를 조금 더 적응을 잘할 거기 때문에 적응 먼저 시키고 하라는 말씀이고요. 소음이 좀 큰 드라이기가 있다면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보면은 강아지 뭐 드라이기 하거나 뭐 빗질하거나 할 때 뒤집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고 그냥 그렇게도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것 쪽으로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영상을 만든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이제 드라이기도 있지만 드라이룸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드라이기를 못 쓰니까 드라이룸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넣어놓으면 끝이니까 맞아요. 이동가방도 그렇고 뭐 드라이룸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다 적응 잘하라고 연습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실전에 써야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강도를 낮게부터 점점 레벨업 하면서 우리 강아지의 레벨은 2밖에 안 되는데 레벨 8을 깨라고 해 그럼 못 깰 거잖아요. 그러면은 또 안 좋은 기억이 쌓일 거기 때문에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강아지가 레벨업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하죠. 그래서 드라이룸을 처음에는 간직도 던져주시고 아니면 개껌 주고 문 닫기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점점 적응이 된 다음에 바람도 살짝 켰다가 꺼주시고 점점 단계적으로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단계적인 교육을 안 하시고 그냥 느시고 뭐 낑낑거리는 말든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트라우마 될 수도 있어요. 꼭 드라이룸을 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교육을 하셔서 강아지가 최대한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. 왈톡톡 안녕.